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이제 2022년 5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운세 시작을 해볼 텐데요. 기토일간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그려놓은 부분이 기토고요. 기토는 이번 주간에 이제 병화라고 하는 정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일주일이 될 것이에요. 네, 기존 상황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 이 병화가 기토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이 흐름은 다음 주, 즉 망종 때까지 6월 초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부터 또 오늘 살펴볼 텐데 병자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토에게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기존의 관심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새로운 변화를 기토가 모색을 하게 됩니다. 자영업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구상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품목,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개발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관심도가 또 되겠습니다. 화요일은 5월 24일 정축일인데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인묘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이고 이 축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즉 식상고지가 형성이 됩니다. 기존의 상황을 정리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 계속 보류가 되고 미뤄지고 혹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정체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은 보류 또 이제 정체되는 지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 대기 순을 내가 순번을 지켜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일 5월 25일 같은 경우는 무인일이 왔기 때문에 천간에 겁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약속이 역시나 이틀째 잘 지켜지지 않고 보류가 되는 상황입니다. 구매를 하기로 했던 물건도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토는 이번 주간에 계속 바빠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들어오고 또 이 밭이 넓어지는 확장의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바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은 5월 26일 김요일이 들어와 있어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입니다. 기토일간의 일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종일 아주 바쁜 하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 바빴다 그러면 금요일은 5월 27일 경진일이 들어와 있어요.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재고지를 형성을 하는 날이 됩니다. 혼자서 해결을 못하고 쩔쩔맸던 오래 묵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간단한 방법을 본인이 도움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됩니다. 특정 대상인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런다면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고민이 해결이 되고요. 또는 어떤 간단한 일적인 문제였어요. 이것도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되는 이거 뭐지? 하고 탁 이렇게 힘이 풀릴 정도로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하다 허를 찔린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으로 쉽게 풀린다. 그 다음에 토요일 신사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상황이고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은 날이에요. 지나치게 무리하게 활동을 할 경우에 운동을 하겠다고 또 어떤 활동을 벌인다거나 또는 좀 쉬셔도 되는데 무리하게 하루 일정을 빡빡하게 또 장거리 이동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이날 사소한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요일 5월 29일 이모일을 보자면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평상시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장거리 출타를 할 일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오늘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계획에 잘 대입해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경금이고요. 이번 주간에는 경금이 병화라고 하는 이 편관의 영향을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서 받겠습니다. 우선 경금 입장에서도 금수가 많은 구성이 있을 것이고 사주에서 또는 목화가 많은 구성이 있을 거예요. 이 금수가 많은 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간에 다소 병화의 영향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목화의 구성을 좀 더 많이 갖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병화의 영향이 조금 더 반갑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양쪽에 반응이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결실, 결과를 병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루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전체 비율 중에서는 기다려왔던 결과를 이번 주간에 만나시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5월 23일 병자일 같은 경우 월요일이죠.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죠. 본인을 합리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하루의 흐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말이나 행동으로 일관되게 이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감추고 싶은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는 담백하게 실수 인정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화요일은 5월 24일이죠. 정축일이 들어왔는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이제 임묘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 이 축토라고 하는 환경제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금 입장에서는 사실 나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일, 또 엉뚱한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5월 25일 수요일은 무인일이 들어와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해오셨던 일의 결과를 드디어 이 수요일에 보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의 통보 또는 결과 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도 기다려왔던 답을 들을 수가 있고요.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비즈니스적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결실이 이번 주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3년 동안 투자했었던 일 또는 다년간 조직에서 함께 달려왔던 일에 대한 결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5월 26일 김요일이 이제 들어왔는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입니다. 실행에 옮기려던 일이 마무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결과가 내 기대치보다 만족스럽지 못해서 아쉬울 수 있는 날이에요.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계획에만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에 옮겨지지가 않고 그냥 끝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금요일 5월 27일은 경진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그리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상황이고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처음 대면을 하게 되는 상대방에게도 경금일간 분들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날이고 또한 이 얘기는 외교력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유리한 금요일의 일진이 될 수 있고요. 또 처음 대하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쉽게 살 수 있는 일진이 됩니다. 토요일 5월 28일은 신사일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에 겁재가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경금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경제적인 기회, 이 기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만났는데 이후에 직장 동료로 만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거래처 인맥으로 알게 되실 수도 있고요. 훗날 전혀 다른 어떤 사업적인 인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5월 29일도 살펴볼게요. 이모일이 들어왔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본인의 재능을 10분 발휘하기 아주 좋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일요일에 초반 시간대, 아침 오전 시간대에 준비 과정 자체가 상당히 고단하고 고생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한 주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신금이 병화라고 하는 이 정관의 에너지의 영향을 다음 주까지 받게 됩니다. 우선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큰데요. 이 병화의 따뜻한 기운으로 인해서 신금분들이 자기 절제 능력이 떨어지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변 사람들과는 구설 또는 이제 신금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영역을 좀 더 지키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주간이고요. 첫 번째 날짜 5월 23일 월요일 병자일부터 살펴보자면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쉬고 있었던 신금분들은 아이디어가 샘솟고 또 본인의 입지가 지난주와 달리 안정적인 형태의 하루가 될 수가 있고요. 화요일은 정축일이에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하게 돼요. 평상시보다 신금일간분들께서 겁이 많아지고 또 신중해지는 정적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수요일 5월 25일 무인일을 살펴보자면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 주변의 방해 또 주변의 내 일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릴 만한 변수가 자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시시각각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일에 대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변수가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의 간섭이 사람으로 인한 간섭도 있겠지만 내가 다루고 있는 기계 또는 이런 전산 시스템에 의한 환경 변화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도. 거의 변수죠. 그러니까 난 목요일은 26일 김요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인데요. 헤어졌던 사람, 헤어졌던 연인이 아니라 헤어졌던 인맥, 옛날 직장에서의 인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잊혀졌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런 오랜만에 헤어졌던 인맥으로부터 연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연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금요일이죠. 5월 27일 경진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이날은 임묘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일에 신금분들이 괜히 나서게 됐다가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도 있겠지만 명예적인 훼손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모함을 당한다거나 하지 않았던 말에 대한 소문이 갑자기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분들은 이날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토요일이죠. 5월 28일 신사일이 들어왔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외롭고 또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신금분들은 고독한 날이 될 수가 있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그래서 보내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29일 일요일 이모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 돼요. 이날은 현재 진행하고 있던 일이 맞는 길인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고 또 힘에 부치고 하고 있는 일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에 쉬지 못하고 하시는 일이 라면은 직종 자체가 직업적인 한계도 아주 좀 강하게 느낄 수 있는 회의감이 들 수 있는 날이에요.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또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병화라고 하는 이 편재의 영향을 이번 주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임수분들이 좀 더 빛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일들도 생기고 또 바빠집니다. 첫 번째 날짜 5월 23일 병자일을 한번 살펴보자면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재왕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게 되는데요. 추진력을 얻게 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잘 굴러가지만 육체적으로는 상당한 무리를 하게 되어 있는 날이에요. 이날 이제 너무 지나친 무리를 하게 되시면은 화요일, 수요일 계속 그 피로도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 조절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쉴 때는 좀 쉬어주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리고 본인이 정하신 활동 시간대를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5월 24일 정축일이 들어와 있는데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 이 축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강한 책임감으로 하루를 정말 잘 운영을 하실 거지만 임수분들은 단 한 가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아쉬운 날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의논을 하기 위해서 말을 꺼내는데 그 말을 잘라버린다거나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그널을 무시하게 되는 무리한 태도를 또 취할 수가 있어요. 이게 훗날 이제 조만간 사건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에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을 하거나 대화를 신청한다. 그러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감이 강한 건 좋지만 본인만이 모든 분들께 우선권을 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주셔야 되시고 경청하시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 그럼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 놓을게요. 수요일은 5월 25일 무인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회식 장소라던가 또는 식사 약속 자리에 임수분이 초대를 받을 일이 이날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옛날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었는데 그 선택이 지금의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서 후회를 하실 만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목요일 26일이죠. 김요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사지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족이 내 친구보다는 가족이 더 여기서는 맞는 것 같아요. 해석을 할 때 가족의 게으름이 내가 화가 날 정도로 좀 심하다 싶은 날이에요. 이 날이. 그래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희생을 했나? 혹은 내 가족이 나를 왜 이렇게 챙겨주지 않지? 이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제 금요일 5월 27일 경진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일은 천간에 편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 여기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진행하고 계신 분들, 어떤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아니면 또 지금 현재 하고 있진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 중인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준비 중인 일이 늦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쉽게 또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해당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해당 작품에 대한 개봉일이 연기가 된다거나 또는 이제 받기로 했던 활동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또 심란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5월 28일 신사일도 살펴볼게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이는 상황이 바로 이날 하루가 될 것이고 기존의 일을 정리를 하게 되고 또 다른 방향, 다른 길을 찾게 되는 즉 방향에 대한 진로를 틀 수 있는 강한 날이 이 토요일에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일요일 5월 29일도 보겠습니다. 임오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일을 나에게 미루고 혹은 아예 그냥 떠넘기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분들 좀 화가 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간에 제가 강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하시게 되고 아니면 이제 주변 상황에서 시선 집중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또 임수를 빛나게 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 침체되어 있고 구서시비에 시달렸던 임수분이 명예를 단 한 방에 회복할 만한 사람을 구할 만한 어떤 상황에 놓여서 내가 그 사람을 구조를 하게 된다거나 영웅으로 또 이 이미지가 바뀌어지게 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또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 진행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지금 그린 이 글자가 개수일간이고요. 이번 주에 개수분들은 병화라고 하는 정재의 영향을 6월 초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수분들은 가만히 한자리에서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흔들어 놓는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동운이 조금씩 다음 주까지 개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일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5월 23일 병자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움츠러들어요. 개수가 이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자의 이 그 성격대로
데이터의 왜곡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개수분들이 움츠러들게 되고 위축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성 간의 오해는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아직 미혼인 경우에.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소극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화요일 5월 24일 정축일 같은 경우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이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단한 과정을 개수분들께서 거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날 초반에 그런데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못해서 개수분들이 실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새로운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늘 반복해서 같은 문제가 일어났었고 또 그 같은 문제로 인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화요일에 이제 터질 수가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생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다면 어떤 내부 시스템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계속 달라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들이 터지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수분들의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수요일 5월 25일은 무인일이 들어왔고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현재 소속과 위치가 불안해질 수 있는 소문을 개수분들께서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불안해질 수 있다. 그 다음 26일 목요일은 기묘일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목요일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몸살이 난다거나 또는 이제 내 물건이 없어질 수 있어요. 도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자주 일어나는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평상시 겪기 어려운 드문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도난을 포함해서 이제 금요일 5월 27일 경진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이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죠. 그렇다면 생각만 해왔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개수분들이 이제 결과를 이루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특히 서류에 내가 사인을 하는 경우 뭐 연봉계약서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부동산 계약 서류라던가 어떤 물건에 대한 구매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김치냉장고를 구매를 하셨다거나 리모델링 업체랑 계약을 맺게 됐다거나 사무실에 대한 이전 설비를 또 이제 사인을 하시게 됐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 그 영향이 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글자 자체가요. 이 진이 아주 넓은 들판이고요. 아주 잘 반죽이 된 개수가 들어간 벌판. 다질 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지가 아직 있는 땅이에요. 근데 개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이제 사인이 들어가는 말 그대로 내 손이 한번 거쳐간 상황이라면 영향이 좀 더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결실을 이루게 되는 금요일이 있었고 토요일은 5월 18일 신사일이 들어왔는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개수분들이 해줄 수가 있어요. 뭐 다이어트에 관한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막 어떤 설득 과정을 막 하는 거예요. 설득 과정을 말로써 당신은 일어날 수 있어. 아, 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줬는데 구체적인 실행까지는 돕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부추기게 되는 꿈과 희망을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개수분들은 어쨌든 그 자체에만 집착을 하시는 또 영민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멀리 보지는 못하고 일단 이 친구를 구하고 돕자. 이 마음이 이제 순수하게 발동이 되어서
뒤처리까지는 못하고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동기부여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게 말로만 하고 싹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원망을 들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날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친구를 끝까지 도울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시작을 마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일요일 보겠습니다. 이모일이 들어왔고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절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날이 되거든요. 새로운 곳, 또 새로운 사람이라는 대상에 대한 시작을 꾀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에, 내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일 말고 다른 일에 눈을 돌리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지금 녹화를 끝낸 시간이 5월 22일 이제 일요일 넘어왔는데 자정 이제 좀 넘었어요. 12시 42분쯤 됐는데요. 낮엔 너무 뜨거워서 요즘 거의 한여름처럼 한 3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6월 직전이라서 많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낮보다는 선선한 밤에 이렇게 녹화를 좀 해보려고 하고 또 마이크 세팅도 이번에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소리가 예전 마이크가 좀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크는 너무 좋네요. 지금 첫 녹화고 이게 좀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아직 제가 세팅에 익숙치는 못해요. 그리고 전용 프로그램을 아직 깔아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장비만으로 대충 가볍게 한번 녹화를 해보고 또 다른 영상 곧 빨리 밀려 있으니까 또 만들어야죠. 만들면서 이래저래 또 제가 또 입맛대로 세팅도 다시 한번 해보고 좀 더 점점점점 발전할 수 있는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려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미국에도 계시고 또 외국에서도 저 응원 많이 해주시는 그 구독자 팬들 분들께 실시간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새로운 영상 만들겠습니다. 7월달 운세도 조만간 제가 업로드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